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는 2000년 역사 후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종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란 뜻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진 것은 작은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기 직전까지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이었고 이 사람은 항상 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에 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주의자, 복음전도자, 최고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모습은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는 세상 환경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절망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잡히면 사울의 바울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쁠 때에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병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 갔다 얹었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마게도니아, 저 유럽 지역에 유럽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그곳에다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배후에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은, 로마서 16장은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독으로 로마서를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2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명의 이름이 기록된 로마서 16장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왜 여기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26명의 이 이름은 바로 바울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던 이 지난날의 모든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잊지 못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베라는 집사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시작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두 부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두 사람 부부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학 사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부부는 남편을, 남자를 가장 먼저 앞에 이름을 등장을 시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이름이 처음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부부 사이에서 브리스가,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입니다. 왜 브리스가를, 아내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믿음이, 그 아내 브리스가가 믿음이 앞서간 사람이라고, 그리고 신앙이 더 좋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성경은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 로마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부를 물으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한글에 보게 되면 정확한 동역자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본문에 보게 되면 시네로게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네로게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이 되다, 함께 행동하다, 함께 생각하다, 목적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 목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늘 함께 했습니다. 전해지는 학자들의 그 견해는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림자처럼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굴라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그 당시에 천막을 짓는 그러한 사업을 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음까지 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느냐면 성경은 다음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로마서 16장 4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회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놓았다 이 의미를 또 어떻게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회패, 회패네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어놓았다, 회패네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형 집행자의 칼날 아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나는 오늘 바울 목회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엄청난 이 바울은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로마서 16장 4절은 다음같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이 역시 헬라의 원문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감사가 아니고 단위적인 감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감사, 계속되는 감사, 이것을 그렇게 헬라 원문에는 이 의미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브리스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를 도와줬던 저 목회자 입장에서 당신을 볼 때는 나는 한번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잊지 못하면서 늘 기도 가운데 이 두 사람의 기도는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지속적입니다.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2000년에 기록되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기록된 이때부터 2000년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그 문서에는, 성경 속에는 계속해서 감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 모든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한다는 뜻이 어떠십니까? 엄청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저에게 감사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바울 같은 훌륭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이런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브리스와 아굴라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의 종을 도와주었다가 엄청난, 생각지도 않았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쏟아져버린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드벨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는 브리스거와 아울렛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며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시대를 소개합니다. 모세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변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꿔져버린 이러한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사역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에 있던 노예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모세의 사역은 이제 시작됩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 성경은 모세가 걸어갔던 40년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옮겨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세는 누구입니까? 광야 교회 오늘날 담임 목사 자리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모세는 이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됐던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 장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남자들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교회 담임 목사 모세기는 장정 60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 가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암말렉이라는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공격해 들어온 암말렉을 모세는 지켜보다가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피곤해서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팔이 점점 처질 때 산 아래에 있는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모세를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듯이 이 광경을 보시더니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모세 혼자서 팔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팔을 들 때 힘이 드니까 팔이 내려올 때에 옆에 있던 두 사람의 붙들어 올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듯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바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외우라.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요한 니시라 말은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승리란 뜻입니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계속되는 12절, 13절, 14절, 15절은 연속적인 사건인데 두 사람이 주의 종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 목회자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는 오늘 특별히 모세 곁에 서 있는 재직들입니다. 중직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를 배경을 기록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모세가 있고 아론 훌이 주의 종 팔 붙들어 올렸다는 사건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책에 기록하라. 역사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문서에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우라는 것은 잠시도 잊지 말고 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문을 내라. 사방에다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와줬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목회자 모세를 붙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불거를 내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창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발붙들어서 세 사람이 합심할 때 민족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모세 주의 종이 살고 붙들어 주었던 아루훌이 같이 살아납니다. 발붙들어 올리지 않았다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이 어떤 것인가요? 사방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오늘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를 교회라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방에서 아말렉 같은 것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질병은 공격합니다. 시시각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불행이라는 아말렉이 들어옵니다. 죽음이라는 아말렉이 찾아 들어옵니다. 사바람 분들에게도 부도라는 아말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퇴직당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아말렉 같은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영적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의 종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막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보게 되면 한결같이 요한 니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노래만 한다고 해서 요한 니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요한 니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 모세와 팔을 붙들어서 한몸 될 때에 말없이 붙들어줄 때에 반드시 요한 니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 가지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주의 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신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에 대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끝나고 모세 주형 종 팔 붙들어 올려준 사건 끝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10장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왔는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 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 집인 성막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지명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지금도 제사장 제도는 저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론 당대에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 선택합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석화합니다. 누가 석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28장에 오기 전까지 아론이 한 일이라고는 모세 팔 붙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약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성경 강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지도자만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됩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어디부터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의 종 목회자를 함께 붙들어 주었던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원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집안인데 이 아론은 레위 출신인데 창세기 49장 7절을 보게 되면 저주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주를 두 번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던 이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론을 통해서 이 집안은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약 1500년 동안 지금도 제사장 제도는 계속되는 이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와서는 이 아론 집안인 레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또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금송아지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면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전부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하는 말이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이 어디입니까? 주의 종이 서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때 성경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여호와 편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 집안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시대가 왔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막을 지으신 후에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 성막을 짓는 사람들,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정금막을 따라서 책임질지니라. 주의 종편에 서는 사람, 그 일꾼을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일꾼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셔서 일꾼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론의 받은 축복, 15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11절에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 성전을 시켰던 성막일을 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따라서요. 레위인들은 재산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며 이 땅에서 물질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레위의 축복이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팔부터 나올 땐 아론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훌이 있었는데 이 훌은 성경에서 이름이 세 번, 네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훌이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주의 종 모세 팔 붙들어 올렸던 이 사건밖에는 후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팔을 붙들어 올리고 난 후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려고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살리라는 사람이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인데 하나님의 부살리라는 훌의 손자를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60만 명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도 이름 기억합니다. 훌의 손자 부살리를 지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훌이요 손자가 부살리인데 이 손자 부살리는 이 땅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성막을 아무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막이 어떤 것이냐면 수를 놓아야 합니다. 금색, 은색, 청색 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야 되고 커튼도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머리에서는 모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단사가 돼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한 번도 그것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 당시 사진이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전해졌던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노제단을 만들며 번제단을 만들며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 때 금으로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혀라고 말씀하시고 천사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살구나무 형상으로 금촛대를 일곱 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대장장이가 돼야 되고 목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 공예가가 돼야 되고 재단사도 돼야 되고 그리고 수를 놓는 수 공예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살레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사이즈별로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전부 다 말씀하는데 이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사를 제명하여 지혜의 신을 내가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재능을 그에게 부어주며 지혜를 그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복을 받아버립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손자 때 와서 하나님 복을 내려버립니다.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지혜의 신이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시니까 그 일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자 때 하나님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붙들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서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딥니까? 주의종과 연합하는 것이 주의종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같이, 그리고 아론 훌같이, 그리고 갈렙처럼, 그리고 수넴의 귀한 여인처럼 오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